중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전 연인이자 지금은 살인사건의 용의자 그리고 담당 형사로 만나게 됐는데 약간 두 분 사이에 흐르는 그런 긴장감 일단은 이제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좋습니다.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? 네. 아 좋습니다. 이렇게 팔짱 끼고 다정한 모습. 자 셋 둘 하나 가운데로 시선 옮기겠습니다. 아 너무나도 멋진 두 남자 배우 사이에서 김하늘 배우가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. 자 오른쪽 한번 시선 옮겨주시고요. 두 분 다 케미가 너무 잘 맞더라 라는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해주셨습니다. 역시나 이 지작발표 현장에서도 느껴지는데요.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파이팅 하는 어떤 포즈. 두 분 다 이제 멱살도 잡으시는 기자 또 형사시니까 파이팅! 예. 좋습니다. 그리고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자 워너비 부부인 두 사람의 케미를 한번 또 엿보도록 할 텐데요. 뭔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는 듯한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네. 좋습니다. 자, 셋, 둘,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.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. 손을 꼭도 잡아주시고요. 자, 두 분의 어떤 또 다정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손아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 손아트. 예, 가운데 봐주시고. 좋습니다. 서로 바라봐주시는 것도 좋고, 앞에, 네, 봐주셔도 좋고요. 네, 하트를 좀 낮춰서 또 멋지고 예쁜 얼굴을 또 보여주셔야 되니까요. 자, 돌아갈 주역들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. 세 분. 자. 네, 일단 팔짝 끼고 다정한 모습부터 보여주시고요. 자,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선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. 저희가 예고편과 티저 영상을 봤을 때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시선 옮겨주시고요. 이 자리에서만큼은 세 분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가까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만큼 연기 호흡, 케미가 훌륭했다는 의미겠죠. 자 이제 시선 가운데 봐주시고요. 세 분 감히 네 멱살 한번 혹시 이렇게 앞에 딱 잡는 것처럼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? 자. 셋, 둘, 하나, 파이팅! 아, 좋습니다! 자, 그러면 세 분 그대로 계셔주시고요. 이제.